모임에서 자기소개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면접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시로 하는 자기소개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면접용 자기소개는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먼저 즐겨찾기 하시고 제 영상을 검색해보세요. 우리는 평생 자기소개를 하면서 삽니다. 이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나를 소개할 일이 많습니다. 평생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난다면 모를까? 우린 자기소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자기소개만 잘해도 얻는 것이 많고 자기소개 망쳐서 손해보는 경우 또한 많을 것입니다. 자기소개 잘하는 법 첫 번째, 짧게 말해야 됩니다. 이 모임에서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졌다면 1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시계를 보고 1분 안에 말을 마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이 안 됐다면 잠깐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재보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에 대한 감이 없어서 자기소개를 2분 이상 했다면 청중은 당신을 욕심쟁이이거나 교만한 사람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자기소개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입니다. 결코 길게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상투적인 인사를 빼고 시작해보세요. 대표적인 인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니다. 물론 반갑죠. 그래서 빼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좋은 첫인상을 봐줄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자기소개는 결국 나를 기억해주거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정말 반갑다면 왜 반가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는 겁니다. 이 모임을 얼마나 기다렸다든지 뭐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이 모임에 계셔서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라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청중에게 공감되거나 도움이 되는 주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부 모임에서는 아이 이야기만, 독서 모임에서는 책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학부모 모임에 가서 평소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에 가서 자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한다면 청중은 귀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호감받고 싶다면 자기소개 말미에 나는 청중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필해보세요. 저는 현재 보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타이어 매장을 운영해봤습니다. 혹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시다면 제 후배나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소개해드려서 이 딜러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명함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첫인상을 만드는 것은 순간이지만 잘못된 선입견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잘 준비된 자기소개로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보세요.